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무기징역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 신뢰보훈죄 위배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가석방은 권리가 아니에요. 수용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 집행 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건 아니므로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죠. 거기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년에서 그 경과 기간을 10년에 20년으로 규정하더라도 무슨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수용적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신뢰보훈칙에 위배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부당 환급 받은 세액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징수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그래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 조항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복잡한 것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해 예외적으로 허용? 아, 이런 거 아니야. 자, 진정소급 시행되는 이렇게 사후적 적용하면서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적용은 진정소급에 해당하고 법인 부당환급받은 소급법을 통하여 이자 상대를 포함한 조세차는 부담할 것이어서 요건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요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거는 무슨 어떤 법리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개별적으로 정책적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을 해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법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미 부당 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한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53년부터 시행된 교사 신규 채용에 있어서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 사범당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한다라는 요 규정이 동네 위헌 결정을 받았죠. 그럼 위헌 결정 당시에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장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입법자가 위헌 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위헌 결정은 형벌 규정이 아닌 한 장래효죠. 근데 그러면 요 전까지는 합헌이었잖아요. 장래효니까 요때부터 위헌이 되니까 그럼 이 법률 이 규정을 믿고서 여기 공립대학 공립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 있어요. 앞으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신뢰는 보호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느냐. 그 정도로 보호해줘야 돼.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종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위헌인 법률하고 계속해서 합헌인 법률하고 그게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보시면. 위헌 결정으로 장래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시간 위헌 신뢰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래효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신뢰 이익은 위헌적 법률 존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치국가의 공익과 비교형에 보면 공익이 신뢰의 원칙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 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한 국가의 보호목까지 요청할 수는 없다. 요때부터는 위헌이기 때문에 여전히 합헌인 법률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 유래한 국가의 보호까지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것도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죠. 119조 2항의 요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념은 경제에 의해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할 국가 목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당한 헌법 규범이기도 하죠. 소비자 보호 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들의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재방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으면 소비자 보험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하는 즉 근로자 단결권의 단체 행동 유사할 활동을 하더라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저정된 되지 않지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쳐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런 거는 보통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 불매운동 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래서 소비자 불매 운동은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124조를 통해 제도로서 보장되나 그와는 다른 측면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주장 옹호하는 이를 진작하는 수단으로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보는데? 헌법 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헌법 10조에 내는 일반적 행동의 이런 관점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제 요 소방 간부 특히 20년 소방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헌법 조문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별 이상 그러니까 특히 20년 기출문제 이상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어? 뭐가 틀렸지? 소비자가 아니라 농업인의 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소비자로 바꿔서 틀리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타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요 소방 간부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 지문 말고도 헌법 조문을 이렇게 비틀어서 굉장히 이상한데 소방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 문제를 한번 쫙 풀어 보세요. 자, 헌법 재판소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국제 노동 기구 ILO 협약 105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장하는 98호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 아니다. 국내법적 효력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도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헌법적으로 가진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험신세 척도로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하는 협약도 비준한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헌법적으로 가진 것이라 볼 근거도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 규약은 아직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라고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누가? 문제가. 아동은 인격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 환경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인정해야겠죠. 자, 보시면 헌법은 국가의 교육 권한과 부모의 교육 권위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저 재판청구권은 좀 악설 대립이 있긴 한데 헌재는 일단 재판청구권조차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해서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어요. 자, 다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해서 외국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자, 그 얘기.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이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자, 맞는데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맞는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외국인의 선거권 인정하고 있죠. 중요해요. 자, 선거권과 관련돼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말고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장 선거권과 관련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이 경우에는 선거권이 어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있어요.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아까 봤죠 뭐,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주거의 자유 막 이런 거 불법 이런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아 맞는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 여기까지 맞는데, 그러므로 이해가 틀린.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된 일정한 기본권에 관해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인격권이 법인에겐 적용될 수 없어요. 아니, 학설은 뭐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인격권의 주체성이 인정됐죠. 양심의 자유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 원칙 비례 심사를 할수 없다는 비례 원칙 심사 받아요. 그래서 법인의 목적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때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특히 사회적 신용이라든지 명예 등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바 이런 제한의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헌법 37조 2항에 의한 비례원칙 심사 한계에서 살펴본다고 했어요.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21조의 결사의 자유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국가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 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책임 범위 속함으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입법 형성권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심사 특히 뭐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런 거에 의해서 자 67번 중요한 질문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기간 확성장치 사용 장소 사용 대수 사용 방법 등의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봤어요. 과소하게 이행했다 평가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요.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헌법 위반은. 자, 정원한 생활 환경이 보장돼야 할 주거 지역에서 특히 출근 또는 등교 이동 및 퇴근 또는 학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 최고 출력의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 기간과 사용 지역에 따른 수위난도 내에서 확성장치 최고 출력 내 소음 규제의 규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한 효율적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래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19년 12월 27일.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죠.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형법과 모자보험 또 관련 규정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규범적으로 충분히 방지하고 있으므로 아까 뭐 요런 경우에 있어서
뭐 최선의 보호 조치만 취하지 않은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자, 그 문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제가 요거는 이제 붙였어요. 자, 국가인권 제가 임의로 집어넣었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 사회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22조죠. 기본권이 10조부터 시작돼서 22조까지 가는데 23조가 뭐예요? 재산권이죠. 그다음에 뭐 뒤쪽으로 가면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선거권이. 근데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요게 원래적 자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다음 각호에 오늘 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법과 관련돼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군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 부정의 인권을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